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3월 넷째 주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데 아버지 이 모든 오늘 예배도 아버지만 드리길 원하고 또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체들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포레버 월십을 통하여서 주님 이 모든 이 듣는 회중들 가운데 보는 회중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회복과 그들의 마음의 치유가 그들에게 함께 임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사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도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두 개인의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는 아버지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작하는 데부터 끝나는 데까지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아베아 그린입니다. 오늘 벌써 3월. 시간이 진짜 진짜 빨리 가요, 여러분. 그쵸? 벌써 3월 마지막 주예요. 이 시간이 우리가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이가 이제 먹을수록 빨리 그 하루 딱 잤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딱 하루 자고 또 그 다음날 그래서 너무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또 말씀 전하러 또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축복 함께 형제자매들 옆에 있으면 같이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할까요? 네, 아유 감사하고 오늘은 말씀 주제가 보호라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이 마음에 너무 많이 이제 너무 죽어가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코로나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상처가 또 있으시고 또한 병 때문에 또 치료 중인 병원에 갇힌 환자들 통하여서 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그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와 주세요. 시편 121장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이걸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할 건데 이 121장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요 포인트는 힐링이 보호와 힐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이제 시편 121장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2절에서는 어떻게 됐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만 있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또한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있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과 저도 소중한 다 같이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에게서 우리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각 사람마다 만드셨잖아요. 형태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쵸? 여러분?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가는 누구겠어요? 주님,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한 분.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신대요.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일까요? 그쵸? 그래서 3절에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주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쵸?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매일 시시콜콜, 그쵸?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게으리 나태해지면은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또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가 졸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우리 항상 여호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삶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이 그 주실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상과 나의 뭐 부모나 형제 그런 가운데서 행복하게 우리가 사랑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이스라엘 지키시려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다 눈으로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쵸?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전체에 책임져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을 또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요. 지키시고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대요. 5절에. 그리고선 이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때, 저는, 은혜의 강이나, 마치 폭포처럼 우리를 한없는 사랑이 그 폭포처럼 폭포가 이렇게 확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한없이 그 사랑을, 주님은 정말 한없이 우리를 모든 걸다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뭐 필요, 우리가 사랑 누구한테 줄 거나 받는 거 그것도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없는 사랑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나 주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꼭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복을 또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저 혼자 이제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정말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는 원래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이 많은데 사회생활 하면서 말이 약간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말씀 이제 카메라 켜고 이제 말씀 전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전하는 말씀의 선포를 전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같이 우리 말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같이 따라와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제 예배 동영상 보면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하다 싶지 여러분도 같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4절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 온 전체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는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쵸? 우리 마음도 심신도 모두 다 지치고 있는 상황에 지금 한 달째 이게 코로나가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든데 정말 이 기회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한테 마음으로 딱 이렇게 메시지가 주님께서 저한테 딱 이렇게 주신 마음에 딱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온것 같아요. 하도 우리가 밖에 영향 문화를 많이 받잖아요, 그쵸? 저나 여러분은 우리 다 인간이니까 다 죄를 짓잖아요. 모두가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코로나 딱 이렇게 확 나라 온 나라 온 세계 전체 번지시니까 딱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더 무장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더, 세상 유혹적인 거에 더, 그런 삶에 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에 주신 계기로서 우리가, 말씀을 더잘 봐야 되고, 이 말씀을 또 실천해야 돼요. 그쵸? 실천하고 우리가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살아야지.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복된 길로 또 인도해 주시고요. 그쵸? 여러분이나 저나?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께 하루하루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과 영적 성숙이 행복이 늘 함께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낮에 해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니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주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아픈 마음과 주위에 있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영원토록의 뜻은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지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여호와께서. 이것도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존재예요. 각 사람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걸 저는 왜 이상하게 121장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 이거 저는 이 마지막 구절 읽고 딱그 생각 했어요. 우리가 늙어서 혹은 우리가 나중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마지막 구절에 121장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는 영원까지라는 말어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우리를 우리 모두를 다 지키신대요. 여러분이나 저나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키셔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첫 번째로.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의 말씀을 인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아멘이시죠?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막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또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또죄 가운데 또 들어가, 죄와 또 유혹 가운데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만약에 또 이렇게 그 죄와 유혹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빠져나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길을 갈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우리를 꼭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 또 보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쵸?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홀로 나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님이 저는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족보서부터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 저는 솔직히 마태복음에서도 되게 감동적인 말씀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이제 펴고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은, 수많은 예수님 전에 뭐 태어난 그 족보들과 그러면 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 돼서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되게 감동적이에요, 저는. 만약에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면은 뮤지컬 지저스 슈퍼스타 아세요? 지저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인가? 저 어릴 때 미국에 살때 그거 제가 아틀란타에 살았을 때 우연히 저희 부모님께서 그거 티켓을 이제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고 2학년 때 10학년 때그 고2가 미국에서는 10학년이에요. 근데 그걸 딱 엄마가 이제 티켓을 구했는데 그때가 박스 딜이었어요. 아틀란타 박스 딜러에서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이게 그때 한국 사람 배우가 있었어요. 차인표 그분이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예수님과 하나님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를 이제 딱 마태복음을 거의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뮤지컬로 이렇게 꾸몄는데,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 잘 이해 못 하시면은 그렇게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셨으면 해요. 만약에 뮤지컬 찾기 힘들다 하면은 유튜브 아시나요? 유튜브? 유튜브 채널? 너 채널이라고 그러죠? 너 채널. 너 채널 가서 마태복음이라 치세요. 마태복음. 한국어도 치셔도 좋고, 영어로 치셔도, 영어로는 매튜예요. 매튜. M-A, 어, 뭐였더라? M-A-T-T, 어, 있다. M-A-T-T-H-E-W, 매튜. 오케이? 매튜. 매튜, 그거, 영어로 치고서, 그, 엔터 검색 누르잖아요. 그럼 그게 쫙다 나와요. 매튜에 관한 영화나, 마태복음에 관한 영화나 영어로 다 나오고, 됐으면 한국어로 쳐서 마태복음 쳐서 요즘 영화도 많을 거예요. 유튜브 가면은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태복음도 되게 감동적으로 오고, 또 요한복음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요한복음이랑 마태복음 꼭 제가 여러분에게 보라고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보시고, 안 되시면은 뭐 나중에라도 보셔도 괜찮고, 그쵸? 아멘 있어? 그래서 우린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의 계기도 늘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에게 치유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회복을 달라고 지혜와 은혜의 기도를 간구해야 돼. 그쵸?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막 그냥 기도하시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와닿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기도도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전제 생각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를 할때꼭 진지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쩔 땐막 기도할 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꼭 이렇게 들어주시진 않더라고요. 기도는 정말 진지해야 돼. 진지. 기도는 serious, 진지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기도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곧 기도는 꼭 하나님한테 드리는 말의 창구로서 대화의 창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창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꼭 진지하게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 감고 조용히,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요번 또 4월달에 또 그거잖아요. 이스터를 뭐라 했지? 사순절인가 그게? 이스터. 영어로 이스터인데? 부활절이다. 맞아, 부활절. 부활절. 요건 또 4월달에 부활절인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다 예배드리잖아요. 저처럼 여러분과, 그쵸? 온라인 예배는 것도 참 불쌍해요. 그쵸?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빨리 코로나의 이 회복 가운데서 빨리 끝낼 수 있게, 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쵸? 아멘이시죠? 그래서 또세 번째,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의 아버지시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내 이웃과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서로 잘 섭렵하여 같이 주님만 사랑하기를 바래야 돼요. 그것이 나와 내 이웃 관계에 서로 간에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셔요. 여러분과 저한테 복을 더 많이 주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주님을 늘 사랑하며, 이웃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나, 또는 내 직장,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 형제, 자매. 그쵸?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와, 이웃 관계 서로 간에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복을 받고 싶을 땐 정말, 이건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은 우선 주님을 잘 따라야 돼요. 이거 진짜예요. 주님을 잘 따라야 되고, 그리고 주님, 하루하루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복된 길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아멘. 그쵸?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은, 아직 또 이것도 단순해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복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우리 현대인 사람들은 이 복된 길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현대인으로서 너무가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너무 많이 막 담잖아요. 마음속으로 담고 그랬을 때 너무 그게 지식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것도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때로 우리가 그 단순한 것에 이게 되게 실상의 단순한 것에 너무 놓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내 가족이나 이웃 간에 그런 불화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내 일터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 복된 길을 살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안 읽으면은 우리가 복된 길을 살 수가 없어요. 전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가 복된 길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면은 기독교 채널 돌리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분들 많단 말이에요. 선교사분들 선교 현장에서는 그분들도 어떻게 살아요? 말씀 앞에서 살면서 그 나라에 그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저는 지금도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투잡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투잡은 이거예요. 하나는 한 잡은 제가 싱어송라이터로서 하나님한테 더 복된 길로 가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 오브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일터에서 또 일하는 거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일하는 도중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거기서도, 조금이나마 저를 통하여서 그분들에게도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다 같이, 복음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형통한 길을 갈수 있단 말이에요. 복된 길을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아멘이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꼭, 기독교가,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독교인데 원래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몇년 전서부터. 근데 저도 그거, 개신교라는 말참 마음에 아프더라고요. 원래 기독교인데, 기독교라는 말이 참 좋은데, 개신교라 보니까, 우리를,
마음이 아픈데,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은데, 저는 꼭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이제 꼭, 꼭, 말씀이나 찬양으로 저한테 꼭 찔러세요, 한 번씩. 그래서 저는 영원한 주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매 순간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쉬운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라서, 우리가 뭐, 갑자기 뭐 부자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다잘잘다잘 살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한 삶만 살 수는 없어요. 이 기독교인 삶을 살면서도 행복한 일도 많겠지만 또 힘든 일도 많아요. 주님 또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또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하며 삶을 살면서도 그걸 이제 하나님이 꼭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다 모든 걸 행복을 완벽 추구하는 건 없어요. 절대로. 전 진짜 진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기독교인의 길은 되게 힘들어요. 기독교인의 개신교의 길은 삶은 되게 힘들어요. 되게 고단한 길인데 성령께서 딱 하라고 이 기독교인에 가라고 말씀. 가라고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기독교인으로서 가라고 삶을 살라고 삶을 살으라고 딱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영적인 게 있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이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딴 종교를 이렇게 싫어하거나 미워하진 않는데 저는 기독교이니까. 제가 마음이 좀 넓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저는 뭐 불교나 뭐 천주교 뭐 그런 거를 꼭 이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미워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근데 좀 불쌍한 게 있어요. 불교나 뭐 이렇게 다른 종교들 보면 너무 불쌍한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좀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상한 것에 빠지니까, 우리가 이상한 것에 빠지면 우리 주위 사람들도 이상한 거 빠지고, 그리고 우리 나라도, 그러고 이상한 걸 믿으니까 다, 우리가 나라가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독교를 통, 어,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개신교가 아닌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아닌 분들이면 저는 꼭 기독교를 이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꼭, 여러분한테 기독교를 믿어라, 개신교를 믿어라, 개신교를 믿어라, 이렇게 마음에 부담 주기는 싫은데, 진짜, 잘 믿어야 돼요. 개신교에 저도 삶으로서 저도 쉬운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제가 아파서 맨날 엄마 막 지시작거리를 많이 했고, 또 커서도 갑상선암 때문에 수술하고, 그 엄마를 많이 저는 힘들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미안한데 그또 이제 제가 이제 커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또도 제가 학교 생활을 잘 못했어요. 힘들어서 입술 때문에 사람들이 제 외형을 가지고 많이 놀렸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솔직히
엄마나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빨리 그냥 수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입술도 하나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저를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이 저를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게좀 저는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이 상태로 사는 게더 행복하고, 저는 제 입술을 가지고 저는 특별하니까 이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노대로 더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그런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술처럼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이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더 복음과 찬양을 더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간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 포레버 워십을 이제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 건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고 여러분과 같이 이 말, 어, 저의 말씀 통해서 같이 이 행복, 영적인 성숙이나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런, 복의 길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길 원하면서 오늘 예배를 끝마칠게요. 그럼 오늘 기도하고 끝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주님만 올려드리기 원한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정말로 주님의 손으로 코로나를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그 힐링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 상태로 다시 되돌려 주시길 원하고, 또한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모든 이가 들을 때, 하나님 오직 주님께, 이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꼭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도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말씀의 전포를 선포할 수 있게 그들의 입을,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나 이렇게 지혜롭게 더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 제저 저로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될 때 그들에게도 새싹의 믿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만 드리기 올려드리기 원하며,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또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우리가 복된 길과 행복의 길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체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이름으로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포레버 워십은 4월 마지막 주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빠빠이. 안녕히 가세요.